자, 이번에도 IPO와 관련된 소식인데 이번에는 토스입니다. 자, 토스가 지금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이제 IPO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IPO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분을 매각하려는 투자사가 있다고요? 네, 토스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그 우리금융 계열의 벤처캐피탈 우리벤처 파트너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우리벤처 파트너스가 매각하려는 그 토스 지분이 한 1,200억 원 어치로 확인이 그럼 됐는데요. 무리하도 꽤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가격이 주당 3만 원 수준으로 현재 장외 시장에서 팔리는 토스 주가가 한 5만 원 수준인데 이보다 한40%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왜 이렇게 싸게? 네네. 상장까지 아직 좀 시일이 남아있는데, 장외 가격보다도 이제 저렴한 가격의 물량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좀 모이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초기 투자자라고 하셨는데, 초기 투자자라면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지분을 처리해야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지금 팔면 뭐 지분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팔면 이제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훨씬 더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장외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만 해도 5만 원대인데, 지금 이 40%를 다운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상장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 주주들은 좀 대부분 수익을 얻게 됩니다. 토스 같은 경우도 2013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시리즈 A부터 G까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 단계에 진입한 투자자일수록 이른바 잭팟 기대감이 더큰 상황인데요. 우리벤처 파트너스가 토스에 처음 투자한 건 KTB 네트워크 시절인 2015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토스 창업 2년 만이었는데 이제 당시 토스의 시리즈 A 라운드에서 우리벤처 파트너스가 한 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초기에 들어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후속 투자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제 우리벤처 파트너스 같은 경우 이제 초기 토스의 가치를 알아본 투자자로서 상장 문턱을 좀 함께 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손해보지 않았겠죠. 지금 1,2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수익을 본 것으로 사실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니, 얼마 있으면 상장이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각하려는 거에는 뭐 배경이 있겠죠? 네, 이제 우리벤처 파트너스의 이번 지분 매각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는데 바로 이 토스에 투자한 펀드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벤처 파트너스는 두 개의 펀드를 활용해서 토스에 투자를 해왔는데 이 펀드들이 2014년에 결성된 후에 이제 만기 연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청산을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벤처 파트너스가 펀드 만기를 앞두고 작년 10월부터 토스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작년 10월에 나온 그 가격이 주당 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외 가격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토스가 IPO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그 상장 주관사도 아직 선정을 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매각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3만 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흥행을 거둔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계속해 왔는데, 이두 개의 펀드가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매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매물로 나온 물량은 어떻게 완판이 된 겁니까? 네, 뭐 업계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달 초에 이제 물량은 전부 완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1,200억 원 어치를 매물로 나왔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2,000억 원이 넘는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아유, 거의 뭐 알려졌습니다. 바겐 세일인데 많이 맞습니다, 들어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토스 장외 가격이 5만 원 선이다 보니까 좀 바겐 세일 같은 이런 저렴한 가격에 좀 물량이 많이 집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벤처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상장 후에 가격을 본다면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충분히 잭팟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총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극 초기에 A 단계에서 50억이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뭐 들었지만 한 1,200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게, 우리 벤처 파트너스도 그렇게 억울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